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 청년 실업률 증가,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문한 실험실 창업 공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학의 실험실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핵심입니다. 드론, 바이어, VR, AR 등 모두 중요한 미래 먹거리입니다. 기존의 대학 실험실이 연구를 하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창업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교육부는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대학 창업 유망팀을 선발하여 육성하는 등 대학 내 창업 도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대학원생 및 교원들의 기술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학부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대학 창업 교육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또한 창업 통계의 대상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대학원까지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갈 것입니다. 학생 교수 창업 기업을 위한 대학 창업 펀드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실험실 기반의 기술 창업 지원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단계입니다.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슬로건이 이제 실험실, 창업을 연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이 종래에 논문을 연구하는지 그런 장소에서 이제는 창업까지 그 활동의 범위를 이제 넓혀주십사 하는 게 저희 창업선도대학을 이제 지정하고 운영하는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학의 기능이 종래의 어떤 교육, 연구에 대해서 이제는 창업까지 교육, 연구, 창업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학의 어떤 기능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이제 종래에는 사람을 키우는 대학에서 이제는 사람과 또 그 사람이 일할 일자리를 같이 키우는 대학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교육부와 함께 우리 창업선도대학 또 실험실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양대학교도 우리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벌 기업가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센터장에 이미 창업을 해봤던 저희 동문을 센터장으로 모셔서 이제 교수로 모셔서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매년 한 5천 명 정도가 이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교육과목도 많이 개발하고 학생들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앞으로 이제 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이제 3S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S는 이제 스마트 연구 교육, 두 번째가 스타트업,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셜 이노베이션이다라고 이렇게 저희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중에 이 스타트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이렇게 우리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선발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희들이 그동안 학부생들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바랬던 것이 이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학원생, 저도 이제 이공계지만 창업도 해봤지만 필요한 것이 결국은 임팩트 있게 줄 수 있는 것이 실험실에서 나와 있는 그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이 프로덕트로 연결시키고 또 경제적인 그런 가치로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 이제 몇 가지 그 케이스들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수님들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도 여섯 분의 교수님들 특히 이공계 교수님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창업을 하고 나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먼저 그분 교수님들이나 또는 대학원생들이 창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펀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잘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것이 이제 시드머니가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소위 스타트업 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저희 동문 기업인들, 동문 기업인들이 약 한 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저희 출신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양 창업 펀드 1호 또 2호 등등도 만들어서 이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글로벌 시장에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한 20여 군데를 지금 만들어서 그분들께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장겠죠. 세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뭐 M&A가 됐든 또는 추후 뭐 이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필요한데, 소위 랩 M&A 트랙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서포트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두 부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